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구세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고 살지 않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긴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이기는 것인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기는 승리의 경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알고 믿으신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경험이 없으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말로만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말로만 하는 목사 많고 말로만 하는 장로 많고 말로만 하는 교인들 많습니다. 그거 말고 이젠 실제로 우리가 말씀대로 합시다. 믿으면 믿음대로 살고 안 하면 그만두고 예, 우리 그 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무슨 사투리입니까? 예?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아, 전라도 사투리입니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딱 잘라서 하지. 이건 뭐, 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늘은 놓치기 싫고, 세상도 버리기 싫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예?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요 앞으로 큰일 나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주시는데 바짝 흔드는데 큰일 납니다. 전부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얗게 추수밭이 시계다 익은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말이에요 쭉정이들이 구름떼처럼 날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 삶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믿으라고 명령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가, 우리 그것을 좀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오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비했다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는 이 땅에 주님을 따라 살 때 맨날 죄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충동에 맨날 쳐서 살고 습관적인 죄의 습관에 맨날 붙잡혀서 살고 저 그것을 씁니다. 전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 맨날 신경을 부리고 맨날 싸우고 복고 말이죠. 욕심 부리고 경쟁하고 세상 사는 거 별로 다를 것 없고 말이죠. 내 마음속에는 죄악적인 정욕을 이길 수도 없고 예? 이렇게 보고서 마음속에 드는 음욕을 품는 거 그것도 하나 이길 수 없고 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섬기는 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 그 정도밖에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저는 아예 포기하고 전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하나님은 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목자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제 죄를 용서하실 뿐더러 제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떤 구원? 현재 내 죄의 파워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구원. 현재 내가 빠져있는 죄 습관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분. 전 그런 분을 제가 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우리 약속을 합니다. 우리 그것을 오늘 좀 확인하십시다. 그런 다음에 정말 주님의 곧 오심을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승리하는 파워. 제가 좀 제목을 좀 바꿨어요. 승리하는 파워. 이게 더 좋아요. 우리 요새 한국 사람들도 말이죠. 이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쓰니까 승리하는 파워입니다. 파워. 예? 거듭난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우리가 거듭난다면 무엇을 원할까요? 예?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면서 살면 지겹습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이 군대들이 전쟁을 하다가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고 전쟁을 안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맨날 져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예? 맨날 마음 가운데 죄의 충동에 쓰러지고, 맨날 뒤로 물러갔다가 왔다가 왔다가, 이 시소 게임이라고 그러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소 게임. 예? 내가 봤다, 봤었다, 보았다. 시소, 시소 아니에요? 요요 게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예? 그걸 원하는 게, 그게 승리예요. 근데 한 번 승리하면, 된다. 두 번 승리하면 되네. 세 번 승리하니까 이제 우리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가 전쟁하면서 계속 승리하면 쭉 승리하지만 지기 시작하면 계속 실패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거,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거.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죄의 충동을 이기고 죄의 본성을 이기고 죄의 파워를 이기고 마귀 유혹을 이기고 이웃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것을 이기고 아내가 바가지 긁는 소리를 승리하고 남편이 억압하는 것을 승리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자식이 마치 다 떠나가서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남의 냉에서 열을 취하고 남의 실패에서 성공을 취하고 남의 불신에서 믿음을 취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못 찾으세요? 그것이 거듭난 자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무엇을 이기는 것인가?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것은 죄와 시험과 시련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가 우리를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도 있고 또 우리 속에서 죄의 본성이 충동질해서 넘어지게 하는 죄도 있으며 습관적인 것들이 우리 다리를 올가매는 그런 시험과 죄들도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또 시험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죠. 내 속에서 있는 죄의 본성의 충동 때문에 넘어지는 죄가 있고 밖에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종류 있어요.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밖에서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죄와 시험들과 또 시련들, 어려움들, 고통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장미 꽃밭을 허락했습니까? 성경에 언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면 참 좋다. 여름엔 시원한 그늘을 줄 것이고 겨울에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줄 것이며 장미 꽃밭을 줄 것이며 아주 편한 삶이다. 오라 행복하다.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 너희가 날 따를 때 너희 가족끼리 원수가 될 것이라. 너희 형제 자매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부모가 너희 미워할 것이고 시어머니가 너희가 전쟁을 할 것이며 예? 또 어떻게 너희가 모든 너희 가족들과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미워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진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고 표현 방식이에요.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자, 시련들 주님을 따를 때 시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주에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내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주인들이 오고 있다. 야, 제목이 흥미있잖아요. 여러분 우주인들이 오고 있어요. 우주인들. 제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인들. 놀라운 사건들이 앞으로 생겨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 그래. 요새 교회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무엇하고 사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도대체 뭘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하늘은 익사이팅한 곳이에요. 하늘엔 할 일이 많은 곳이에요. 하늘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곳이고 하늘에는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하늘은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금검구만 타고 구름 위에 있고 그게 뭐하라고 하늘에 가요? 그렇게 하려면 저기 어디 노래방에 가서 살지. 그게 아니에요. 하늘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영원한 발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늘에 가면 영원히 배우는 곳이에요.
놀라운 것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천년 동안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하늘이죠.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이 변하면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할 것이에요. 아이고 거기서 또 일합니까? 이 하늘 이 땅에서 실컷 일했는데 아니요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하는데 그때 일할 때는요 땀이 흐리지 않고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즐거워요. 그럼 우리가 포도원을 가꿀 것이에요. 집을 지을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할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 만나고 교제할 것이에요. 계획을 할 것이에요. 아 여러분이시여 하늘은 익사이트한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실컷 시련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시련당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것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까? 기쁨도 주시고 그렇죠? 즐거움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잘 섞어서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 이긴다고 말씀했어요. 맨날 지고 살면 예수님 믿을 재미가 없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유다서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거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한국말 성경 가운데 번역이 좀 어설픈 공격이 많아요. 이것은 영어 성경 가운데서 Now unto him that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능히 너희를 보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해주신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대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으세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그래요. 목사님은 완전하십니까?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질문엔 해답이 없어요. 질문을 똑바로 해야 답이 있지. 예? 그 질문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믿고 주님께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실 수 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의심해요? 뒤를 돌아다보지 마세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성경은 다시 보십시다. 능히 너희를 보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러한 승리의 파워를 숨겨 두셨을까요? 여러분 이 승리의 파워를 알기 원하시죠? 아멘. 아유, 이 점이 아멘 소리 좀 봐라. 아, 여러분 정말 아니,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이 승리의 파워를 알기 원하십니까? 이제 조금 낫네요. 이렇게 중요한 질문에 가만히 뭐 입이나 약간 아멘. 그러니까 승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 아멘 주님 내가 그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이 아이 목사님 모르십니다. 나 같은 처지에 있어 보십시오.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느 처지에 어떤 경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요 한 번은 우리가 이제 그룹이 가서 어떤 병원에 누워있는 한 부인한테 우리가 안수를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병 낫게 해달라는 안수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한번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이분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우리 안식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 부인이 유방암은 안 났어요. 근데 기적이 생겼어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생겼어요. 그것도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여러분 유방암이 걸린 32살 된 그런 제가 이 자매를 제가 지난달에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제가 만났는데
이 자매가 젊은 자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젊은 자매도 유방암에 걸렸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통증이 올 때마다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믿습니다. 주여 찬송을 부르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통증이 더 올 때 또 나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자, 참 치고 나더라고. 그 젊은 사람, 32살 젊은 사람 여자가 유방에 걸렸어. 근데 이분은 부인인데 유방암 고독 때문에 고생을 해요. 안수기도 했어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실마다 다니면서 전도가 다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질병의 고통,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고통, 어떤 분들은 망해서 고통, 어떤 분들은 이혼당해서 고통, 어떤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여의어서 고통, 어떤 분들은 자식의 고통, 이 세상에 고통이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모든 각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자기 고통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인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 십자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 한 분도 없네. 제가 이 질문은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유럽 사람들, 남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다 물어봤는데 제가 질문할 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없습니다 하는 분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져야 할 고난과 십자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내게 올 때는 내가 현재 당하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 개인적으로 대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처럼 주님께서 대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이 우주의 기가 막힌 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소우주, 조그만 물방울 하나 속에 있는 그 기가 막힌 소우주, 우리의 세포 하나 속에 있는 기가 막힌 그 조직을 보면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이시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주님께서 외면해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곁에 계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나고 예수님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땐 고생의 그림자와 고통의 구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린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세요. 어디에 승리의 파울을 숨겨두셨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고 죄 지고 여러분 막 그렇게 살다가 아 나는 그저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삶에 예수를 따르는 삶에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모르고 살면서 그러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봐주십시오. 그렇게만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시작하면 그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여기에 우리가 거할 성소가 아니에요. 성소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래도 그들과 함께 거하실 원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라.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사시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죄된 인간들과 같이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실 때 어른으로 예수님께서 하루는 구름 타고 내려와서 탁 점프하면서 내가 왔다 나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9개월 동안 이러고 자라도 나중에 응애 하시면서 태어났냐 말이에요. 왜? 왜 예수님이 성육신 했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시지 않고 왜 어린 아기가 되어서 9개월 동안 우리와 똑같이 인간과 똑같은 경험을 하셔서 나왔냐 말이에요.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인간과 한 가족 되시기 위해서. 왜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가 돼서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죄의 유혹과 죄의 파워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죄의 파워를 실제 우리와 같은 육체의 경험 속에서 승리하시는 경험을 하심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도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따라와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 얘기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2장.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 체휼이 뭐예요? 몸소 육신적으로 실제 우리의 경험을 해주신 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아,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느낌을 느끼는데, 얘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줄 줄 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구세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대신 해주신 분.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고 대제사장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용서하셨다, 아멘 받아들이라. 그게 누굴 못해요. 다 하지. 그거 말고 그렇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실제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용서받은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단계가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양을 끌고 오고, 흠 없는 양을 끌고 오고, 그렇죠? 사파리를 가져오면 안 돼요. 상처 있는 양을 가져오면 안 돼요. 염소도 쩔뚝거리는 것을 가져오면 안 돼요.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흠이 없으신 예수님 유월절 양을 상징해요. 또 무슨 상징합니까? 성소 제도는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제도를 설명한 것인데,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태도로 가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 단계를 보여주신 것이 성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서 내 자신을 번제단 위에 태워야 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지만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것이 내가 주 앞에 나갈 때 무슨 제물을 드려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연애 관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말이죠. 예? 아무개 군에게 묻습니다. 신랑 아무개는 이 세상에는 모든 다른 아름다운 여자를 다 버리고 이 여자를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해서 이 여자만 사랑하기로 약속합니까? 서약합니까? 네. 전 내 소리가 크지 않으면요, 전 결혼식 주례할 때 다시 하라고 해요. 내 소리가 커야 돼. 네. 서약을 하거든. 그게 결혼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흠이 없어야 돼. 온 마음을 다해서. 예? 내가 뒤에서 감추인 것이나, 목사님, 주례 목사님, 제가요, 저기 부산에 가면 제가 옛날 애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떤 때는 제가 마음이 좀 적적할 때 1년에 가서 한 번씩만 만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은 그게 아닙니다. 끊을 때 100% 끊어버려야 돼. 마음속에는 생각과 애정까지 끊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100% 결혼이에요. 그거 안 하면 결혼은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 결혼이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라고 했다? 성소를 세우라고 했다.
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식양대로 지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셨는데 십계명을 모세에게 써서 주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을 추고 있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답답해서 내려와서 그걸 갖다가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 뭐래? 백성들 마음이 그 계명을 순종할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성소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열두 지파가 광야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성소를 짓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광야 성소예요.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 악한 그들을 어떻게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회개케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씻고 나중에 성화의 경험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나는데도 타서 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제도가 성소 제도란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낮에도 이 번제단의 이 불은 말이죠, 항상 연기가 올라가 24시간 동안.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그것은 24시간 타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굴복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 그림 보여드렸으니까 좀 빨리 지나가십니다. 성소의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이게 100피트입니다. 그러니까 100큐빗, 50큐빗입니다. 제가 조금 이걸 좀 길게 그리고 좀 이렇게 짧게 그렸지만은 하여튼 자, 그러나 원래는 이건 100큐빗이고 큐빅핏이고 이것이 50큐빅핏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큐빗은 지금의 핏보다 훨씬 컸죠, 물론. 그런데 보세요. 이 보시면 이게 반입니다. 이렇게 성소 제도에 딱 반을 자르면 이것을 우리가 성소뜰이라고 하고 이곳에 있는 곳에 성소와 치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격대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제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쪽 반쪽에 이 딱 중간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나갑니다. 이 번제단에서 양을 태우는 장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을 태워서 굴복해서 완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 몽땅 100개 100% 전부 다 갖다가 회개하고 바치고 굴복하고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주님 나는 지금 98개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개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끌고 갈 때 흠 없는 양을 끌고 가야 합니다. 완전한 양, 예수님의 흠 없으심도 상징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굴복과 우리가 나갈 때 흠 없고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몽땅 한꺼번에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 남겨두면 남겨둔 그 하나 죄의 습관이 곧 여러분 전체를 또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면 여기에 또 중심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말합니까?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회개를 상징합니다. 지성소의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서 죽지 않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순종하는 백성, 완전히 변화되고 죄를 씻고 죄가 없는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다 끝나고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나고 다 이제 여러분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건 구원의 시작이고 나중에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남아있죠. 이게 복음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옵시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이건 번제단 말고 성소 뜰 말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첫째 칸이죠. 금초대가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소입니다. 근데 성소 안에 첫째 칸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양을 끌고 와서 죄인이 무릎을 꿇고 양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안수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모든 죄를 양에게 고백할 때 자기의 죄가 양 위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자체를 슬퍼하며 진실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 죄는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회개한 다음에 다시 죄를 가져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죄를 다 회고 버린 다음에 유혹이 오면 또 그 죄를 또 질라 그래. 그 죄는 더 이상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드렸어요. 주님께 포기하세요. 더 이상 그 죄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님께 버렸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지성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교리와 진리는 달라요.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 교리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건 교리에 그치는 것이고 그 교리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때 그 교리가 진리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리를 알지 진리를 몰라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늘 가는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은 교리를 알아요. 그러나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기 전까지 가슴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전까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분향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는 파워를 감춰두신 장소입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휘장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인데 여기에 등대가 일곱 금초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지성소 안에 보면 법궤가 있죠. 거의 그룹 천사가 있고 그렇죠. 이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합니까? 죽었던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꽃을 피면서 살아나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의 항아리. 그렇죠?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만나.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만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음식을 내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하얀 게 이 지면에 깔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만나. 이거 뭐야? 그게 만나예요. 만나가 무슨 뭐 꿀떡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이름이? 아니요. 만나는 이게 뭐야? 그런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이. 그래서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도 싫어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서 나 물어 죽여버렸어. 여러분이시여 주의 말씀이요 만나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단순한 말씀 먹고 그게 너무 달고 꿀처럼 달고 금은보다도 귀하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똑바로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이죠. 아침이라면 배가 고파서 아유 어떤 데 제가요 말씀을 잘 바빠서 못 듣잖아요. 그럼 저는 배고파. 진짜로 배고파요. 그 말씀 하나, 나 이 말씀을 빨리 먹어야 할 텐데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지금 못 살 것 같아요. 자꾸 뭘 생각나고. 그래서 나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펴야 돼요. 어떤 컴퓨터를 켜고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에 굶주려야 돼요. 그런 자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굶주리지 않으니까 안 먹지. 한 달, 두 달 지나서 한 번도 말씀을 안 먹어. 죽은 그리스도 산 송장이 걸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았대. 천만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런 경험을 하는 자들이 뭘 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쌍난 지팡이의 경험과 하늘에 만날 먹는 자들이 계명을 지켜요. 이게요 성소 제도 하나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이 성소 제도 하나 이거 설명하면 또 한이 없으니까 지나갑시다. 이거 설명하면 제가 또 한 두 시간 해야 돼. 이거 요거만 요 안에 요것만 설명하는데요. 자 성소의 중심적인 포인트를 다시 살펴봅시다. 자, 이 성소에 조금 이제 방향이 바뀌었어요.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그렇죠? 근데 이게 방향이 맞는 것이 이쪽이 들어가는 쪽이 동쪽이고 지성소는 서쪽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파워는 성소에 있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파워예요. 자, 보십시다. 어디입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회개하고 굴복하고 죄를 다 고백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씻어요. 물로 씻어요. 침례 상징해요. 말씀으로 씻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뭐예요? 등대의 경험을 통해서, 떡상의 경험을 통해서, 분향단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승리의 경험을 맛보고 하나님께 대속죄일 날 나가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 서도 죽지 않을 자로 준비되는 과정이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이것이 승리하는 파워를 숨겨두신 곳이에요. 이것이 성소 제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오늘날 성소, 전 이 젊을 때 성소를 배울 때 말이죠. 성소 주격이 얼마지? 길이가 얼마지? 색깔이 뭐지? 휘장은 몇 개 있지? 무슨 나무를 만들었지? 그 위에 뭘 입혔지? 아주 성소 배울 땐 딱 질색, 지겨워요 아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성소 배울 때 아이고 재미없는 그 딱딱한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파워가 있는 곳인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왜? 가르친 사람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이 죄인이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하도록 이 성소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죄인을 잘 안내해 드려와서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거듭나며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 직업이요. 이 제사장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이 잘못 가르치면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이 멸망당해요. 목사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백성들한테 어떻게 회개하고 죄는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고백하며 죄를 어떻게 승리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죄에 승리하는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 직업인데 이걸 아니까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성소죄를 모르니까 백성들이 죽는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의 파워의 비밀을 숨겨둔 것을 그 비밀을 풀지 않으니까 영혼들이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첫째 칸 성소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상징해요. 그렇죠? 중보사역입니다. 촛대, 떡상, 분향단이에요.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의 파워의 비결을 숨겨두셨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촛대입니다. 자, 이 금촛대인데 금촛대를 보시면 여기에 이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쳐서 만들었어요. 아, 우리도 순금은 원래 금광에서 돌을 캐내면 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누리끼리하고 검은 색깔이 많은 그냥 보통 돌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용광녹색을 집어넣으면 뜨거움에 다 타고서 불순물들이 나가요. 나간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한 번 더 집어내야 돼요. 다 집어넣은 다음에 순금으로 나오면 찌끼가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시련들과 고난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게 다 안 좋아하세요?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망치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때려야 돼. 망치로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등대로 꼴을 지어 만들어야 돼요. 예?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고 맨 위에 종지를 만들고 거기에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이모저모 이구비 저구비 돌아 돌아서 우리 생애를 인도하실 때 여기까지 오늘 저녁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신 은혜와 섭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꼴 지우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그게 너무 분명해. 나를 어릴 때부터 꼴 지우신 우리 주님. 우리 어머님이 저를 엎드려서 제가 아기일 때 등에 엎여서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전 그 경우 저는 아기 때부터 전도자였어요. 어머니 등에 엎여 있었지만 저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아기 때는 교회를 세웠어요. 어머님 등에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제 생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 고통이 있었던 하나님. 학비를 못 내서 맨날 교감실에 끌려간 경험을 통해서 저를 단련하신 하나님. 예? 저는요 나중에 여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차를 사달라고 해도 제가 연애를 잘 못했는데 왜 못한 줄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돈이 많았더라면 연애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연애를 잘 못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 그게 주님의 역사와 사랑이요. 쳐야 돼. 등대는 보세요. 떡상. 이 떡상은 말이에요. 이 생긴 모양이나 높이가 법궤하고 똑같아요. 이 떡상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서요? 북쪽에서요. 북극 보좌에 내 보좌를 높일 것이라 마귀가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 이 지구변에서 북쪽에 계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떡상은 북쪽에 있어요. 이 성소에서 북쪽에 있어요. 지성소가 서쪽이니까 북쪽 아니에요?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엇이 내려와? 만나가 내려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두 지파 상전이 열두 떡을 만들어서 진설병을 항상 치료해놨어요. 기가 막힌 그런 경험들이에요. 떡상을 연구하면 이 떡상만자가 설명하면 한 시간 가요. 또 지나갑시다. 예? 지나가는데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분향단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분향단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분향단.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말했어요. 내가 너희가 범죄치 않기를 원한다. 내 자녀들아. 그럼 혹시 너희가 범죄하면 하늘에 대언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줄 알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를 어떻게 일으키실 줄 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의 파워를 주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중보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의 보혈을 회개할 때 그때마다 그 피를 보혈을 적용해서 구원하시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중보의 반이에요. 또 다른 반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각자들이 승리하고 우리 연약함들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매 순간마다 매번마다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중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란 말은 아 우리처럼 불쌍한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신다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파워를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자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 보세요.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쳐서 만든다 그랬는데 있죠.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여섯 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너무 말이 빠릅니다. 설교할 때 들으면 제 말이 빠르대요. 그 사실이에요. 제 말이 좀 빨라요. 그런데 어떤 땐 요새 현대인들한테 빨리 해야지. 빨리 들어가. 그래서 원래 저 말도 빠르고요. 여기 보세요. 21절부터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등대는 다 쳐서 하나가 되어 만들었어요.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과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 한 달란트는 참 많은 것이죠. 그 정금으로 이 하나 등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줄기에 여섯 가지가 있어요. 거기 살구꽃들을 만들었어요. 종지를 있어요. 거기 감람류를 붙고 거기에서 심지가 있고 거기서 불이 계속 타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지붕도 없고 창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깜깜할 수밖에 없는데 성소 안에서 빛을 주는 것은 유일하게 등대였습니다. 등대. 그래서 등대에서 나는 그 불빛이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면 벽이 뭐예요? 순금이었습니다. 그 순금에 비치니까 번쩍번쩍 빛나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어요. 그것은 청색과 홍색과 자주색이었어요. 거기에 천사의 모양의 수를 금색과 은색 실로 수를 놓았어요. 천장에도 어떻게 해요? 예?
금색과 은색으로 천사수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등대에서 불이 비치면 그 번쩍번쩍했어요. 뭘 상징해요? 성소를 겉에서 보면 거문틱틱해요. 왜요? 계단의 장막 그랬잖아요. 계단. 이 물개 가죽으로 맨 겉을 쌓아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해요. 물개가요, 물속에 있을 때 아주 반듯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다음에 가죽을 벗겨서 말려보세요. 거문틱틱하고 아주 볼품없는 게 물개 가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물개 해구에 물개 가죽으로 그 성소 지붕을 덮어라. 왜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육체를 쓰신 그 성육신을 상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그래요. 우리 자체가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성령,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 왜 이 성전에 그 독한 담배 피워대고 술을 집어넣냐 말이에요. 그 성전에. 그래서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일을 하지 마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것이 우리 몸이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이요. 예? 자, 그런데 이 등잔빛이 비치니까 성소 안이 휘황찬란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때는 몇 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고 진리를 우리가 알고 갈 때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빛이 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아름답고 찬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혹 초막 속에 거해도 그게 뭐예요?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천국 되도다. 그냥 찬송하지 마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찬송하세요. 찬송하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눈물이 나고 아멘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속에 계실 때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입장에 있든지 내 속에 성소처럼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그 감격이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것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 제가 흘려요.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 가만히 있으면 제가 즐겁고 기쁘고. 저는 가끔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강병국 목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삽니다.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뭐 제가 뭐 가진 거 많아서 무슨 뭐 그래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욕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이고 전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가르치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니 저처럼 행복한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 수 있으랴?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것은 성소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스가랴서 4장을 보면 기가 막힌 또 계시가 나오거든요. 거기 어떤 계시가 나온 거 보세요. 이 성소에 대한 계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할 때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뭐예요? 성소 안에 있는 등대거든.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렇죠? 그게 등대죠. 가운데 대가 있고 여섯 가지가 있고 거의 종지가 하나 있으니까 일곱 잔 맞잖아요. 예? 등대가 있어요. 3절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아 재밌어요. 여러분 등대가 있는데 왼쪽에 감람나무가 있고 오른쪽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아, 이 참 꾀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 인용해서 자기가 감람나무래나? 아주 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에서. 한국엔 왜 이렇게 감람나무가 많아요? 한국엔 말이에요. 그것도 하면 자기가 감람나무래. 자기가 뭐 구주주주에 무슨 뭐 하는 보좌 옆에 있는 양쪽에 있는 뭐 감람나무인데 누구 하나는 죽었고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두 번째 감람나무다. 별 얘기 다 있어요. 아이고 참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성경 좀 풀어드릴게요. 무엇인지. 내가 말하는 천사가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 무엇이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또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으며 우리의 파워나 우리의 재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꾀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등대 안에 불타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신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보세요. 내가 그에게 물어가려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려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거 가지고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주님 위에서 모셔섰는 자고 내가 성령을 베푼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 보면 감람나무가 나오거든요. 보세요. 여기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비유를 어떻게 청량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은 일단 놔두고 교회 안에 있는 주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했어요. 1260년 예언이 나와요. 중세기에 그 타락한 시대 얘기가 나오죠. 우리 그건 지나갑시다. 이건 제가 과거에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이거 하면 또 한 시간 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중세기는 그것이 이방교회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이 짓밟혀요 이방인들에게. 옛날 중세기의 암흑시대는 교회지만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쫓긴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감람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1260일 동안 정확하게 중세기 때 말이죠. 교황권이 설립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38년으로 시작해서 1260년 동안 1798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중세기 동안 핍박당하는 그 시대 동안에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했어요? 배옷을 입고 예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핍박당하면서 겨우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령의 기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대에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두 감람나무는 1260년 동안 예언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러면 사람인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감람나무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소가나무가지 여기 이렇게 딱 말씀되어 있는데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에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요 예언을 보면 이것이 어디 예언에 들어가느냐면 불란서 혁명 당시의 예언과 연결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나오고 13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는 예언을 여러분께서 혹시 제가 그 쓴 그 요한계시록 책을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 예 여러분 그런 책 그 책에 있는 설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직까지 그림이 안 나오네요. 이제 곧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두 감람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무엇으로?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 주의 말씀 예수의 말씀 지금 기억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둥치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접붙인 것 경험한 분들 계세요? 저도 접붙이는 거 제가 젊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또 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접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돌감을 가지다가 진짜 감나무에 접붙이고 들포도를 갖다가 진짜 포도에 접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접붙일 때 원래 둥치 나무를 어떻게 해요? 도끼로 좀 쪼아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내고 이렇게 삼각형을 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지도 잘라가지고 상처를 낸 다음에 그 상처받은 그 나무에 상처받은 가지를 갖다가 넣고 짜맵니다. 이렇게 묶어두어요. 그러면 조금 가면 서로 수액이 통하면서 나중에 한 나무로 붙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합소서. 그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창의 서리가 상한 그 창의 옆구리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이에요? 접붙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나무 가지 얘기를 좀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찬송을 만들었는데 부르면서 만세 반석 열리니 어디로 가? 무슨 63빌드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요? 예? 주식시장에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예수님의 상처는 옆구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고 내 속에 주님께서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이 몸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고 물을 받아서 생긴 열매이기 때문에 내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것을 성경은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기를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내 속에 거하시면 자연히 우리 품성이 변하는데 온유, 절제, 양선, 인내, 그렇죠? 형제사랑, 이런 모든 뭐 자비, 뭐 이런 모든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거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때 예수님의 그 품속이 내 속에 달리게 되는 경험이 그게 성화예요. 내가 애를 써서 친절하고 애를 써서 겸손하고 이렇게 이게 겸손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겸손이고 친절이 겸손이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최고 겸손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품성의 겸손이 들어온 것이에요. 내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가 교만하고 제가 뻑이죠.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 한번 치면요. 전 금방 죽어요. 전 제 하나님을 알아요. 전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승리의 경험이에요. 그게 승리의 파워예요.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해요? 어떻게 거해요? 자, 보십시오. 계속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아버지가 주신 대로 말하고 산다. 왜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마귀와 죄와 나를 이기는 파워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무엇으로 거하시냐? 어떻게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명상해라.
금식해라. 금식하면요, 눈이 금식하면 사람이요 뭐 허해지니까요 번쩍번쩍 눈에 뭐 보여요. 그래서 헛것을 보고서 계시를 받았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기도한 것을 헛것을 보고 내 계시 받았는데 계시에 예수께서 나한테 막 구름 타고 오시더래. 헛것을 봤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그게 뭔가.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십시오.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뭐 환상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 임하는 거 같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싹 들어와서 내 속에 싹 들어가는 거 같고 불이 내려서 내 가슴을 치고 등을 쳐서 쓰러지고 뭐 성령 받고 이런 엉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무슨 경험을 말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성경 말씀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시고 어떻게 거하시냐?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거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느냐고. 무슨 뭐 신비적으로 자꾸 예수님 뭐 들어온대 성령이 들어온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이미 주께서 다 말씀하고 주신 말씀이 잔뜩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말씀이 내 생애가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맞지 않는 것을 다 버려요. 말씀이 정죄하면 그 죄를 버려요. 말씀이 들어오면 잘못된 이해에서 버려요. 말씀이 나를 이루면 그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무엇이라? 생명이라.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가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몸 가운데 꾸역꾸역 들어오세요?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시는 것이에요. 그럴만한 것이에요.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 내 속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라. 주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내 속에 사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보세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지며. 여러분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에 그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계속 태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는 당신의 빛이 계속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로 기름으로 계속 타야 되는 것처럼 이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런데 아론은 회막한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등장불을 끄면 안 돼요. 진리의 기름 성령의 기름의 공급을 끊치면 안 돼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임무 가운데 하였습니다.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등대의 중심 나무 등대 중심대는 예수님이고 이 가지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게 등대요. 이게 성소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그 그림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갑자기 넣어놓은 게 없어져 버려요. 제가 무슨 그림을 넣어놨냐면 이 등대 옆에 여기에 감람나무가 두 개가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가지가 여기 딱 연결돼가지고 계속 기름이 공급돼.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 성경을 말하는 성경. 구약과 신약이에요. 1260년 동안 핍박당해서 성경 못 읽게 하고 어떤 불태워버리고 중세 때 로만 캐토릭 교회가 성경을 못 읽게 한 때가 있었고 불란서 혁명 당시에 성경을 다 불태워버린 때가 있었고 그런 모든 역사들이 예언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배옷을 입고 예언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계시록 11장을 보면 이 예언을 하면 그 두 감람나무가 예언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타오고 물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면 주의 말씀에 파울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두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주님께서 주신 당신의 영감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자 성경은 누가 쓰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쓰신 것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한 사람 선지자 전체를 감동하세요. 그러면 선지자가 자기 말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부를 테니까 받아 써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감동하시면 자기 전체를 감동받은 선지자가 자기 말로 썼는데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 언어로 구사해서 쓴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빛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쓰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내 생애와 내 품성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은 말이죠. 무슨 뭐 이상한 신이 와가지고 나한테 황홀하고 기쁘고 말이죠. 와 마음은 막 나 뭐 금방 하늘에 간 것 같고 뭐가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것 같고 말이죠. 막 뭐가 툭 튀어나오고 능력이 생기고 이게요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을 오해했어요. 성경 말씀 진리를 보면 그 말씀은 성령께서 성령이 감동해서 낸 것이 성경이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쓴 책을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뜻이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내 생애가 바뀌어지고 변해요. 품성이 변하고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되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진리 되고 내가 변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된 자들에게 예수의 품성대로 살게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 오래 참는 하나님, 온유한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충성스러운 하나님, 변절하지 않는 하나님, 진실된 분, 그렇죠? 사랑, 온유, 겸손, 절제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을 받아서 그 맛날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얼굴 보면 여러분들 얼굴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얼굴 속에 제가 뭘 보는 줄 아세요? 당근, 호두, 호박, 배추, 시금치 그걸 보는 거예요. 네? 두부, 콩 이런 줄 아세요? 쌀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대로 양식이 소화돼서 그 양식에서 양분이 나가서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이루고 얼굴 피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먹은 것이 내가 된 것이라고. 그러므로 말씀을 하늘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날 먹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루어 내 영적인 품성을 이루어요. 내가 주의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세상에 비치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성령이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실 때도 우리가 교만하고 그 영광을 내게 돌리지 않을 품성이 딱 준비되면 주님께서 뭘 주세요? 독살 집어도 안 죽어. 불쑥을 지나가도 타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는 불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데 있었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 독일 사람 만났는데 독일 말이 막 튀어나와 버려. 참 방언이 튀어나와 버려요. 예? 그런 곤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쌍한 자가 손을 얹을 때 병이 나오고 뛰어올라서 병이 나버리고 여러분 요새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데 에이즈병을 고쳤다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에이즈병 고친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소경을 고쳤다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잠깐 동안 실명했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소경 그리고 이 눈동자가 썩어서 없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눈을 뜨게 했다 난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네. 죽은 자를 살렸다 나 그런 사람 못 봤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으면요 이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생겨요. 왜? 옛날 베드로가 했고 사도 바울이 했어요. 엘리사도 했어요. 왜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저는요 물 위에 걸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전 물 위에 걷는데 안 걷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물 위에 걸으라고 아직 명령을 안 하셨어요. 전 그 이유밖에 없어요. 저한테 걸어라 그럼 가서 걸을 거예요. 그럼 뭐 걷지면 배들어도 걷는데 왜 못 걸을 거 뭐 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걸으라고 안 하시니까 지금 가서 물 위에 걸으면 전 쇼맨인데요. 인기는 없겠지. 돈은 좀 벌겠죠. 그러나 그건 저를 죽이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뭐 치유 은사가 있다, 병을 고쳤다. 그렇게 함으로 그 영혼들이 멸망당해요. 그거 함으로. 준비 안 된 사람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영광과 존귀와 인기 쫙 얻죠. 그 영혼 앞으로 불타 죽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권능이 임하고 병 고치는 권능이 임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걸 살리는 권능이 임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그 기별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뭐 파워가 있다고 뭐 보이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자기가 성령의 품성이 준비 안 되고 권능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겉 가짜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성령의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공급해요. 그래서 불이 나는 거죠. 우리 속에서 말씀을 계속 성령의 은혜를 부으니까 계속 빛이 타는 것이에요. 그게 등대 경험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빛을 말 아래 두느냐? 등경 아래 두느냐? 등경 위에도 세상에 빛이 가지 않느냐? 빛을 왜 덮어두느냐? 아,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떡상 보세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두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이것은 기름 부음이죠.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떡상이죠. 거기에 12개 떡을 만듭니다. 열두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어이노인팅이죠. 순결한 상위 올려놓습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날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떡을 생명의 떡 만나를 먹는 날이요. 만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광야에 살 때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예?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만나 진리 말씀의 떡은 우리가 농사짓고 인간이 쓴 것이 아니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걸 먹을 때 보세요. 어떻게 알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베드로 후서 보면 어떤 말씀이죠? 2장에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시요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제사장들은 뭘 먹었어요? 거룩한 곳에서 뭘 먹었어요?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만난 먹는 경험을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먹는 경험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 기름 부으시고 준비한 그 떡을 먹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되죠. 그래야 제사장 역할을 하죠. 제사장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 그래서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떡상이요. 떡상. 아. 요한복음 6장 35절 51절 6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무엇이니? 산떡이니. 떡인데 살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떡이세요. 무슨 떡?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이에요. 진설병.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떡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이것이 다 성소에 있는 그 제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이 떡을 먹이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기를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기록한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떡이라 생명이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먹고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설명한 것입니다. 아,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 하면 맞습니다. The house of bread.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구위에 누워 계실 때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이 아이가 누구야? Who is this baby? 그게 뭐예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 예수님이 오셔서 말구위에 아기로 들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가 누구야? 그래서요. 예수님 만나였어요. 만나의 이름을 붙인 것은 예수님이 말구위에 누우실 것을 상징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뭐예요?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와서 누워있는 떡집이 The House of Bread가 베들레헴이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디에 태어났나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나고 미가서에 그렇게 예언하신 것이에요. 왜 베들레헴이에요? 나사렛에 태어나야지. 그러나 그때 말이죠. 예? 어거스토스 그 저 시자가 말이죠. 어거스토스 그 황제가 어떻게 해요? 호종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할 수 없이 만삭이 된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나귀를 타고 할 수 없이 그 먼 곳으로 여행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낳았어요. 왜 성경에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낳았다고 됐어요? 왜?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떡이 임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낳는다고 예언하신 것이에요. 자, 이것만 봐도 우리 이해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요. 주의 진리를 받아먹고 이해할 때 오류가 나가요. 잘못된 이해가 나가요. 잘못된 복음이 나가요. 참 진리가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처럼 변하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품성이 넘치고 주의 뜻이 넘치고 주님의 진리가 내 속에 넘치게 될 때 그때 성령이 파워를 줬는데 그 파워는 무슨 파워예요? 세상을 이기는 파워예요.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죄의 본성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는 모든 승리는 승리의 파울이 많은데 그 승리의 파울을 경험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권능을 주셔서 마지막에 기적까지 하게 해서 이들에게 내가 진리를 주었다 이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파워와 권능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시여 조금 있으면 그때가 와요. 조금 있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때가 올 때 두 번째 오순절이 올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용하시는 그런 도구로 함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땐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때일지 모릅니다. 자,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떡상은 조광목으로 만들었어요. 등대는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는데 떡상은 조광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위에 생명 말씀을 진설해 놓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찔리는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의 나무로 만든 것이 떡상이고 법궤예요. 법궤와 떡상은요 가시나무를 잘라서 시띠나무를 만들었어요. 그 위에 정금을 덮었다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은 순금이었어요. 순금은 예수님 속에 쭉 어디 들어왔어요. 찌꺼기가 없었어요. 찌꺼기가 순결한 분이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진리를 알 때 찌꺼기가 없어야 돼. 깨끗한 순금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성육신 위에 떡을 잔치를 딱 배설해 놓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도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 먹을 것.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말씀이라고 표현하세요. 말씀 예수님을.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생명이 되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진리를 보고 성소를 볼 때 누굴 봐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소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무엇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먹고 예수님의 기도의 중보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파워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십니까? 우리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이런 육신 가운데 살지만 말씀을 받아 먹어서 성령이 내 가운데 내재하실 때 예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경험인데 그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오류와 잘못된 것을 전부 빼내고 주의 말씀과 진리로 꽉 채우는 것을 말하고 그때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 내 품성이 변하고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 바뀌고 입맛이 바뀌고 취향이 바뀌고 취미가 바뀌고 다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 진리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새로운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자, 계시록 3장 20절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안 먹으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해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이기는 그에게는 자 보세요. 먹는 얘기가 나와요. 주님과 하나가 된 얘기가 나와요. 등대 얘기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줘요. 말씀이 내 속에 부어질 때 내 속에 빛이 있고 성령이 그냥 꽉 차게 돼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경험이에요. 무엇으로?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떡상도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뭐가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이기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가능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우리가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요. 예수의 믿음이요. 여러분 쓰러진 분들 계세요? 힘든 분들 계세요? 난 아무래도 내 속에 있는 죄의 습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과 그런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맨날 쓰러집니다. 안 됩니다. 맨날 시소 게임하고 맨날 요요 게임 올라갔다 내렸다고 맨날 나는 내 그리스도인 삶이 즐겁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여러분의 입맛이 바뀌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너무 좋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길 때요 요시 이긴다만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갑자기 조용히 평안해져요.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너 마귀 와라 한번 해보자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은 예수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평안 가만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이겨요. 저절로 이겨. 마귀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죠. 그러면 누가 나가요? 예수님 나가셔. 너 누구니? 도망가요.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돼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네? 내가 왜 또 와서 싸우니까 그렇지. 여러분이시여.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 무슨 씨름을 했어요? 원수와 씨름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씨름한 거예요. 천사와 씨름했어요.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 못 가십니다. 이게 우리 기도예요. 주님 내게 승리의 파워를 주실 때까지 주님 못 가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해 보세요. 그 간절함, 그 절실함 이게 뭐예요? 굶주림과 배고픔이거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없으니까요. 주의 말씀을 굶고 1년, 2년 살아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자기 구원 받았대.
주님께서 이건 산송장인데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말씀드려서 제가 어떤 데를 보면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수준이 낮아. 내가 볼 때 참 큰일 났어요. 참 밑바닥에서 맨날 기어. 예? 10년 전에 싸우던 죄를 똑같이 지금도 싸우고 있고 2년 전에 싸우던 그 습관 똑같이 싸우고 작년에 6개월 전에 싸우던 그걸 똑같이 신경질과 똑같이 싸우고 부부 싸우는 거 지금도 똑같이 싸우고 있고 말이죠. 또 똑같이 유혹받고 눈으로 보는 거 유혹받는 거 그 유혹받고 쓰러지는 거 지금도 똑같이 하고 맨날 여러분 좀 깨어나세요 이젠. 예?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지. 우린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보고서 태워주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품성이 우리 마음껏 생겨야 돼요. 그런 은혜와 의가 생겨야 돼요. 언제까지 이러겠냐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얼마나 파워풀한지 우리를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수 있는 품성을 가지게 만드는 파워가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희가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좌 앉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말이죠. 왕의 보좌가 컸어요. 길었어요. 두 명이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개선 장군이 돌아와서 왕이시여 왕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정복하고 원수를 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할 때 왕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 아무개 장군 올라오게 자 내 옆에 함께 앉게 옆에 앉혀서 거기서 찬양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께서 당신의 보좌에 우리를 같이 앉게 하세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근데 아세요? 이거는요. 라오디가 교회 일곱 번째 교회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긴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네? 말씀을 먹는 경험이 성령을 받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분향단 이것은 출애굽기 30장에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평과 나가면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케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망한 증거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피우세요. 이것을 함부로 개인적인 사용함으로 쓰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의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 기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쓰러질 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성령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중보를 상징하는 것이 분향단의 향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쓰러지셨어요? 연약해요? 넘어졌어요? 여러분이시여 하늘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세요. 낙심치 마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낙심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오래 믿다가 또 쓰러졌다. 아유 주님 나 이제 버리셨겠다. 내가 주님께 나갈 면목도 없고 얼굴도 없고 나 이제 못하겠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세요. 아직 하늘에서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분향단 지성소 계시니까 향로죠. 향로의 향을 가지고 흔들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낙심치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이제 끝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예수님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음욕스러운 그런 생각이라도 들어올 때 얼른 퇴치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계명을 지키며 죄악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약속이고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구상과 하나님을 묶는 고리입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경험이 매일매일 내 속에 새로우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승려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격리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경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절실할 때 주여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절실하고 간절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이 가죠. 배고픈 자에게 떡이 가죠. 이 경험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여러분들께 우주인들이 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말이냐. 천천만만 천사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주인이 오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내일 여러분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 놀라운 복음의 소망을 성경 속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만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여 주의 품성을 내 속에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진리가 내 철학이 되고 내 사상을 이루고 내 품성을 이룰 때 성령의 권능까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약속대로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승리의 파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능력과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절실한 요구가 되시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